자, 또 문단 삽입인데, 이 글은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다국적 기업들이 후진국에다가 우리 한국이 베트남에다가 회사를 지어놓고, 그치? 베트남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베트남에 세금도 많이 내고, 그치? 대신에 뭐 한다는 얘기야? 갑질한다는 내용이죠? 그치? 자, 서치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스, 기즈, 댓, 도즈, 이런 것들은 바로 앞 문장이 가리키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서치는 바로 앞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앞에 앞 문장이어도 되고 앞에 앞 문장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앞 문장에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지 말고 파리가 나라고. 너가 보니까 파리가 나라고. 씻고 다니세요. 자, 아무튼 앞에는 뭐야? 다국적 기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얘네들 다국적 기업은 소유하고 있어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얘기죠. 무엇에 대한? 오퍼레이션, 어떤 운영 활동에 대한, 정부의 활동에 대한. 어떤 정부냐면 그 나라의, 어떤 나라야? 그들이 투자한 나라. 베트남이라고 하면 되죠. 우리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를 했어요. 그 베트남의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야. 갑질한다 이거지. 그치? 자,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thereby는 뭐라 그랬어요? 부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돼요. undermine, 훼손시키다죠. 약화시키다, 훼손시키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을 그 나라, 베트남이면 베트남의, 베트남 나라의 경제도, 경제적 독립이나 정치적 독립도, 그치? 훼손시키게 된다는 얘기네. 자, 읽어보자. 집중입니다. 대, 스케일이 규모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 스케일 하면은 대규모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집중이 result in, 초래했다 이거야. 형성을, 무엇에 대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형성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이때 기지가 가리키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겠죠. 이 다국적 기업들이 그들의 헤드쿼터, 본사를 가지고 있죠. 한 국가의 본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업 활동은 수행되어집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그쵸? 자, 인센티브, 동기죠. 어떤 동기냐 하면 포는 의미상이 주어져. 그치? 그치? 그들이 하려는, 이것을 하려는 동기는, 얘가 주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 얘가 이제 투구정사예요, 이렇게. 얘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하나의 본사는 본국에 두면서 실제로 영업 활동은 전 세계에서 하는 거겠죠. 그치?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 동기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접근. 원재료의 접근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인데, 어떤 회사의 경우야? 위치하고 있는,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제3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이용 가능성은 값싼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값싼 노동력,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이까지 배경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런 다국적 기업들은 해서 이제 3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무엇에 대한 보답으로, 직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 가치라는 내용 나오죠, 그죠? 그리고 수익이죠, 레버뉴. 뭐로부터 유래된 수입이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직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요구 안 돼요. 컨세션 혜택입니다. 이권을 컨세션.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저기 얘기하는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컨세션 혜택 이득.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어줬어요. 세금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를 달라는 얘기야? 컨세션을 달라는 얘기야. 이게 경.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그치 방해하게 되는 거죠. 자, 뭐로부터? 정부로부터. 뭐로서? 프라이스, 대가로서. 그들이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그 나라에 대한. 다음에 그들은 또 아마도 시크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어떤 컨트롤을 추구할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또 정치 시스템이 나왔네. 이 정치 시스템이 여기서 말하는 폴리티컬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3번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치? 그래서 4번에 넣으면 안 돼요. 4번 앞은 저기 이카나믹만 얘기한 거고, 그치? 4번 뒤는 이제 폴리티컬을 얘기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뭐, 읽어봅시다. 자, 그들은 어디에 하냐. 폴리티컬 시스템 다음부터 읽으면 되겠네. 대기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기아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기아가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컴패터블 위드, 무엇과 일치하는 거죠? 욕구와, 그 회사의 욕구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책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유리하고 뭐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강한 통제력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 이러한 갈등이,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동사네. 그치? 그럼 비즈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정부 정책이겠죠. 그쵸? 그리고 그 나라의 요구겠죠. 그치? 정부의 정책. 또는 뭐 그 나라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요구, 이러한 것들은 컴플리트 갈등을 일으킵니다. 얘가 동사야. 디즈를 썼으면 얘가 명사면 S 붙여야 되잖아. S가 없으니까 동사겠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킨다면 정부는 고통을 겪을 거예요. 어떤 고통이겠어? 정치적 경제적 독립에 대한 고통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오네. 과테말라 예를 들면 대통령, 이 사람의 쿼럴, 싸움은 누구와 싸워? 미국 애들과 싸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뭘 초래했냐 하면 교체, 리플레이스먼트, 교체를 야기시켰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백히드 후원을 받는 군사 정권에 대한 교체를 야기시켰다. 아무튼 갑질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서치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나왔으니까 앞에 다국적 기업이 나오고 그 나오면 이거를 써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 왜? 다국적 기업이 글 전체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찾아야만 됐던, 그렇게 풀어야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되는 것은 경제적 폴리티컬, 얘가 이제 힌트가 돼서 의미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